그동안 많이 고맙고 또 죄송했습니다.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? 이건 그 두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 잘 알잖아요. 알아요. 너무 잘 압니다. 강인욱 씨 옆에서 제 손으로 한지섭 정체 꼭 밝혀내고 끌어내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아픈 해설이까지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더 뭉쳐서 헤쳐나가야 한다고요. 인욱 씨가 저한테 잘할수록 지내림 그 사람은 더 악행을 저지를 거예요. 이제 저 알겠어요. 지내림 그 인간 한때 자기 거였던 게 뭐라도 절대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. 당분간 엄마랑 혜솔이한테만 집중할게요. 마음 정리되면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. 설아 씨. 어쩌면 우리 사람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. 설아씨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. 오늘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. 강재욱, 지내림 두 사람 상관없이 나한테 와주면 안 되겠어요? 두 사람 빼고 나만 봐줘요. 나만 생각해요. 이 강인욱, 당신과 해솔이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? 나 해솔이 아빠 꼭 해보고 싶어요. 정말 안 되겠어요? 사랑한다고 아프게 외치만 너도 듣고 있잖아. 고마웠어요. 잊지 않을게요.